네, 오늘 어썸맨의 리얼시 승기는 조금 약간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 이게 어떻게 이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소렌토죠? 네. 소렌토 차량들이 오늘 이렇게 많이 마련이 됐는데 뭐 모양들은 이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오늘은 차량당 1인만 탑승할 수 있도록 네. 행사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직접 셀카 플레이로 해가지고 차를 직접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소렌토 2열 한번 볼게요. 2열을 보면은 2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이 상당히 많아요. 좌석의 측면에도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뭐 최상의 트림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220볼트 예, 220볼트 이런 식으로 마련을 해 놨고요. 예, 그 옆에도 이제 휴대폰 충전 그리고 뭐 많이 마련해 놨습니다. 좌석에도 이렇게 예. 운전석과 조수석 좌석에도 이렇게 마련해 놨어요. 2열의 편의성은 뭐 상당히 좋죠. 2열의 편의성은 굳이 안 앉아볼게요. 3열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뭐 2열 접을 때도 여기 버튼이 있어요. 네. 2열 버튼 누르면은 그냥 의자가 자동으로 이렇게 앞으로 넘겨집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앉으면 돼요. 이렇게 앉으면은 3열 앉았어요. 3열 앉았는데 3열 한번 볼게요. 운전석, 조수석, 2열, 뭐 2열까지는 굳이 말 안 해도 넓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문제는 3열이죠. 3열 제가 앉아 있습니다. 3열 앉아 있는데 3열을 버리지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에요. 3열 아까 저가 신규 플랫폼을 적용하면서 공간도 상당히 확보했다고 했잖아요. 3열을 버리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성인 남성이 탔는데도 2열과 이제 제가 포지션한 위치 저희 위치에 레그룸이 주먹 두 개 정도가 들어가요. 주먹 두 개 정도가 헤드룸? 헤드룸도 충분합니다. 헤드룸도 응, 충분해요. 또 3열 이제 목만 올려주면은 네, 충분히 편하게 좀 너무 높다 네. 이렇게 하면 충분히 편하게 갈 수 있어요. 3열의 거주성을 버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열에서 볼 수 있는 시야도 상당히 개방감이 좋아요. 보시면은 3열에서 볼 수 있는 개방감 파노라마 선루프가 그대로 주고 있죠. 정말 개방감 있게 보기 좋게 놨습니다. 컵홀더라든지 수납 공간, 충전할 수 있는 USB 포트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송풍구 있잖아요. 근데 단순 송풍구가 아니에요. 3열에서 조작할 수 있는 개별 송풍구를 마련해 놨습니다. 네, 독립형 개별 송풍구를 마련해 놨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USB 포트 수납 공간 마련해 놨고요. 이거는 이제 2열 접는 거죠. 2열 접는 건데 세컨드하고 레프트 라이트 왼쪽 온도계 있는데 이 왼쪽 버튼 누르면은 보여드릴게요. 이걸 누르면은 이게 접힙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전동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하는데 정말 놀라운 점은 3열의 거주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점. 넘치는 레그룸, 헤드룸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시야감까지 이러한 시야감까지 상당히 훌륭하게 마련해놨습니다. 실내 모습도 이미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많이들 보셨을 텐데 네, 우선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출발을 했습니다. 네, 소렌토 새로 나왔어요. 소렌토가 새로 나왔는데 우선 이 소렌토는 많은 변화를 줬어요. 디자인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줬죠. 디자인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줬는데 가장 큰 변화는 플랫폼일 겁니다. 네, 기존에 썼던 플랫폼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SUV 전용 플랫폼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얻어낸 결과가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은 공간입니다. 네. 휠 베이스가 훨씬 넓어졌죠. 동급 대비 그리고 기존 소렌토 대비 전장이라든지 휠 베이스가 훨씬 확보가 됐습니다. 산타페보다도 더 커요. 그리고 두 번째 차체 안정성이겠죠. 네. 훨씬 가볍지만 단단한 플랫폼을 사용을 해가지고 차체의 강성과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사실 소렌토의 외관 디자인 저 개인적으로 이제 소렌토의 외관 디자인을 말하자면은 저는 뒷부분은 상당히 좋아요. 뒷부분은 정말 제 스타일.
기아차가 최근 들어서 계속 타이거 노즈에서 타이거 페이스로 변화를 주려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라디에이터 그릴에 조금 힘을 줘가지고 타이거 노즈 형태다, 타이거 노즈 라디에이터 그릴이다 라고 해가지고 약간 힘을 줬다면은, 이제는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을 하나의 이 선 안에 놓은, 그냥 라디에이터 그릴과 헤드램프가 연결이 되는, 일원화되는 이러한 느낌으로 타이거 페이스다 라고 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뭐 K5도 그랬고 소렌토도 그러고 있죠.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렌토의 후면부가 너무 이뻐서 그런지 전면부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부 디자인을 보자면요, 이 블랙 하이크로시를 많이 썼잖아요. 테두리를 모두 다 블랙 하이크로시 썼어요. 센터페이샤 모니터부터 여기 운전자 계기형까지 1층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층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테두리가 블랙 하이그로시예요. 센터페이샤 모니터부터 계기판까지 이어지는 모습, 그리고 가운데 이제 각종 공조장치, 비상등 있는 부분, 이러한 부분도 다 블랙 하이그로시를 적용을 해가지고 처음부터는 딱 눈에 띄네요. 이 조수석 부분에 이 격자무늬 형태의 디자인은 상당히 이 차를 고급스럽게 보여줍니다. 송풍구 자체는 모두 다 세로형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예. 변속기를 보면은 변속기는 다이얼 형태의 전자식 다이얼 변속기를 적용을 했습니다. 예. 기아 자동차가 요즘 다이얼 변속기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이얼 변속기를 썼고 그 변속기 밑에 소렌토라고 레터링 해놓은 것도 조금 눈에 띄네요. 이렇게 약간 레터링을 많이 안 하는 브랜드인데 소렌토라는 레터링을 했다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소렌토라는 이름, 소렌토라는 차량에 대한 자부심을 조금 느끼고 있다는 걸로도 해석이 돼요. 이것도 소소하지만 제가 약간 차들을 타보면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은 송풍 시트를 3단까지 들면은 좀 시끄러운 브랜드들이 상당수 있어요. 이렇게 바람 소리 나잖아요. 그런 게 들리는데 현대 기아차는 이 송풍 시트를 3단으로 틀어도 조용해요. 네. 이거는 제가 조금 느낀 점이에요. 느낀 점. 소소하죠? 소소한데 이 운전자한테 은근히 크게 들리는 부분이에요. 이런 거. 이 뭐 샌드페샤나 계기판에 있는 디스플레이의 느낌은 기존에 저희가 기아차에서 많이 봤던 애니메이션 디스플레이 느낌과 동일합니다.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애니메이션 쉽게 바뀌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인데 컴포트, 에코, 스포츠, 스마트, 그리고 터레인 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터레인 모드, 그러니까 지형에 따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모드인데 터레인 모드에는 스노우, 머드, 샌드 이런 식으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차량의 공간 자체가 상당히 넓다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지금 운전하면서도 느끼는 게 차량의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특히나 이러한 파노라마 선루프, 네, 파노라마 선루프도 그런 거에 한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가 주는 이 개방감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운전석이나 조수석에서는 잘 못 느낄지 몰라도 2열이나 3열에서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네. 2열에 앉고 3열에 앉았는데도 파노라마 선루프 보고서 되게 답답함을 해소할 수도 있어요. 네. 도어나 이러한 부분에서 활용한 소재의 고급스러움은 상당합니다. 이 도어에도 가죽을 덧댔고요. 그리고 이 가죽의 질감이라든지 이 운전자에게 주는 느낌도 상당히 따뜻하고 부드러워요. 그런데 이러한 A필러라든지 루프에 적용한 소재는 그렇게 고급스러움은 아니네요. 그냥 폭신폭신한 느낌의 부드러운 느낌은 있지만 느낌의 질감 자체가 고급스러운 소재의 느낌은 아닙니다.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달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저희가 오늘 타고 있는 모델은 디젤 모델이에요. 네, 디젤 모델인데 지금 속도가 여기가 90구간입니다. 자유로 90구간인데 두 가지 특징이 보입니다. 지면에서 올라오는 소음과 진동은 거의 없습니다. 지면 소음, 지면 진동 이러한 스트레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차 자체가 엄청 민첩하네요. 지금 드는 느낌은 차 자체가 매우 민첩하다는 생각은 엄청 드네. 가속의 느낌과 브레이킹의 느낌이 제가 딱 좋아하는 형태예요. 어떤 형태냐면은 가속은 그냥 부담없이 쑥 잘 올라가는 형태고요. 브레이크는 조금만 밟아도 이렇게 싹 잡아주는, 굳이 깊게 안 밟아도 되는 느낌의 브레이크 형태예요.
차가 엄청 가볍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가 가볍다는 게 차가 뭐 뒤뚱거리다든지 이렇게 롤링이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민첩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새로운 소렌토에는 8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가 됐습니다. 변속 구간에서의 이질감이라든지 이런 약간 인터벌 그러한 부분은 거의 느껴지지가 않고요. 가속은 거의 뭐 기존 현대 기아차 대형 SUV들과 비교해서도 밀리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 가속력이면은 정말 잘 달리네요. 정말 민첩해요. 민첩함과 동시에 하나의 또 느낀 점은 뭐냐면은 차가 달리는데 불안감이 없습니다. 차가 지면에 상당히 밀착해서 간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지금 이게 SUV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들 정도예요. 차가 상당히 지금도 지면에 싹 붙어서 가고 8단 자동 변속기의 변속의 이질감이라든지 인터벌도 거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차체가 상당히 안정감 있고 편안하게 고속 주행이 가능한 형태예요 지금. 그런데 다만 느끼는 점은 지금 속도가 100에서 103 정도 왔다 갔다 해요. 지면에서 올라오는 소음과 진동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풍절음은 좀 많이 들려요. 그런데 이 가속의 느낌은 정말 좋네요. 그냥 페달에 발을 살짝 이렇게 툭 눌러주면은 쭉 올라가요. 쭉쭉 올라가네요. 아 근데 정말 안정감만큼은 높은 점수 주고 싶어요. 정말 오늘 지금 타면서 가장 인상적인 게 무엇이냐 그러면은 안정감으로 꼽고 싶어요. 정말 훌륭하네요. 뭐 각종 편의사양은 워낙 훌륭해서 좌우 깜빡이를 넣을 때 좌측을 넣으면은 계기판에 좌측 후방 카메라를 이용한 좌측 모니터가 뜨고요. 우측 깜빡이를 넣으면은 우측 깜빡이가 뜹니다. 그리고 옆 차선에서 차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러면은 깜빡이를 넣어도 핸들에서 햅틱식으로 이렇게 징징 울리는 것과 함께 경고음을 울립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내용도 상당히 알차죠. 각종 과속 카메라, 구간 단속, 톨게이트 이러한 부분까지 모두 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내용으로 담아냈어요. 운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편하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현대 기아차의 이러한 편의사양은 그쵸, 편의사양은 정말 인정해줘야 될 부분이죠. 오늘 정말 이 주행을 하면서 플랫폼을 바꿨다는 게 이런 약간 느낌의 효과를 준다는 게 곳곳에서 보이네요. 공간 그리고 이러한 방지턱을 넘을 때라든지 고속주행에서의 차체의 강성, 안정감, 뒤틀림이 없는 이러한 부분이 조금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다만 이제 현대기아차를 두고서 그동안 그런 뭐 저는 그렇게 거기에 동의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기분에 충실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소렌토 한번 타보시는 거를 한번 권장드리고 싶네요. 권해드려보고 싶어요. 진짜로 이 소렌토 지금 운행하면서 느껴지는 점은 새로운 플랫폼을 썼다고 해가지고 뭐 그게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겠어, 극적으로 변하겠어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느껴지는 부분은 고속주행에서의 안정감이라든지 승차감은 정말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진짜 뭔가 SUV, RV 차량 이런 거 타고 있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조금 새로운 신규 플랫폼을 업고서 나온 신형 소렌토 시승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차로 외곽순환 고속도로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싸맨!